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팔자에 백호대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괴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오늘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 자신의 팔자나 아니면 주변 형제들, 식구들 중에, 자녀들 중에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디에서 상담받다 보면 시급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호대사는 무엇이고, 괴강살이 무엇인가 한번 이걸 알아야겠죠. 백호대살은 일단 총 7개가 있습니다. 60개 중에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이걸 백호대살이라고 합니다. 괴강살은 무진부술, 무술, 임진, 임술 이렇게 나오겠지. 경진, 경술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일단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괴강살이라고 그러죠. 괴강살, 귀신의 우두머리살이다 이거죠. 백호대살은 보자. 아주 용맹하고 무서운 흰 호랑이. 호랑이 중에서 가장 매섭다는, 용맹하다는 백호죠. 백호대살. 자, 사주팔자에 이 글자만 있으면 우리가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 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책, 어떤 책을 봐도 보편적으로 그냥 그 한 부분만 설명이 딱 나옵니다. 근데 백호대살이면 혈맹지사를 해가지고 뭐 큰 사고, 좋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괴강살도 귀신의 우두머리인데 이것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좀 자세히 참고해 보시라. 이 중에서 7개 중에서 무진하고 임술이 나오죠. 여기는 임술이 있고 무진이 나오죠. 백호대살과 괴강살이 이 두 가지는 겹친다. 그러니까 얘는 임술과 무진은 괴강살이면서 백호대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백호대살이 어느 자리에 있냐, 사주팔자에서 어느 일주에 있느냐, 일주냐, 월주냐, 연주냐, 시주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 왜? 내가 겪는 것이냐, 일주에 있으면 내가 겪는 거고, 내 안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거고, 타주에 있으면 타오행, 그러니까 타육친이죠. 타육친이 그 백호대살 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누가 겪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다음에 괴강살도 일주에 있느냐, 시주에 있느냐, 월주에 있느냐, 그 다음에 연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오랜 세월 이렇게 해오니까, 감정을 해오다 보니까, 괴강살은 이거 하나는 좀 남성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들이 없어요. 근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냐? 배우자 문제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거나 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느냐? 여성들 일주에 있을 때 있다는 거죠. 무진이 있거나 임술이 있거나 임진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임술이 있거나 경진 이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백호대살이 있으면서 임술 자체들은 좀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심한 경우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임술은 특히 센 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괴강살이 타주에 있으면 어떠냐? 이거 어떤 사람들은 연주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월주에 있는 것도 중요하다 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괴강살이 타주에 있는 것은 저는 큰 해당상은 없다. 그러니까 악재와는 큰 해당상이 없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일주에 있으냐, 시주에 있으면, 괴강살이 시주에 있으면은 자식에 대한 부분이죠. 시니까. 자식이 뭔가 좀 강할 수가 있겠죠. 좋은 쪽으로 강하면은 의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판검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경우 있으면 깡패 두목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건달을 안 좋은 숲으로 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때는 타주니까 타육친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다. 그 다음에 연주에 있을 때는 할아버지냐 이런 걸 거래를 볼 수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괴강살이
여기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데 저는 괴강사를 보편적으로 여기에만 적용시키는 편입니다. 연주 누구에게만? 여성에게만 적용시키고 있어요. 남성들은 그러면 왜 여성들은 괴강사를 갖고 있으면 배우자는 약한데 왜 여성들은 괴강사를 갖고 배우자는 남자들은 괜찮느냐? 남자들이 괴강사를 갖고 있으면 특히 괴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연주에 일주에 괴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10중 8구 어떤 것이 강하냐? 돈을 당기는 힘은 보편적으로 강합니다. 어느 환경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강하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있어요. 도둑질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괴강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남자들은 뭐냐? 물질적인 금전적인 것은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아내는 시름수를 해도 그 돈에 의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괴강사에 있으면 배우자가 여기 밑으로 굽혀있죠. 그러니까 음향이 바뀌기 때문에 한 집안에 양의 기운, 그러니까 남성의 기운이 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여성이 강하면 여성이 괴강사를 갖고 있어 돈을 막 당기고 사회활동하면서 많이 당기니까 그와 반대로 남자는 위축이 되니까 갈등을 하고 서로가 대립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괴강사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괴강사를 여성이 갖고 있으면 남성이 남자가 자기 직업이 좀 변변치 않아도 아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냥 포기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힘이 강하면 남자는 자격지심이나 아니면 더 오히려 초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괜히 서로가 갈등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사내 못 사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괴강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괴강사를 갖고 있어도 이런 걸 갖고 있어도 주변에 태어난 씨가 있고 태어난 달이 있다는 거죠. 얘들에 의해서 변화는 일을 합니다.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괴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성에게는 이렇고 남성에게는 이렇다 이런 면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괴강사의 배우자 운이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그렇느냐 안 좋느냐, 여자가 괴강사일 때 왜 부부 운이 안 좋느냐, 남자는 왜 괜찮느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호대살도 배우자 자리예요. 일주에 있는 것과 타주에 있는 것 다 다르죠. 그런데 얘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여기 일주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보편적으로 백호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운은 힘들다. 특히 을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병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세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여성에게 이게 이 을미하고 병술과 임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성들은 특히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같은 백고대살이면서도 남성들이 이렇게 있을 남자들이 있을 때는 뭐냐? 그냥 또 그 참고 견디고 나갑니다. 그리고 갑진이나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가 오히려 백호대사를 갖고 있을 때 이럴 때는 뭐냐면 아내에 대한 지배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걸 하니까 극하기 때문에 그런 힘에서는 굉장히 강하나 그러나 때로는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백호대살도 여기서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또한 뭐냐 타 옆에 있는 월지와 시지의 관계를 놓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구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배우자 운에서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백호대살과 괴강살이 서로 부딪히게 됐을 때 그럴 때가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백호대살이 있는데 괴강살이 치고 들어왔다. 괴강살이 있는데 백호대살이 치고 들어왔다.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발한다. 좋은 문제도 발발하고 나쁜 문제도 발발한다는 거죠. 그때는 사주에 대한 사주 원국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들어와서 흉한 것을 깨고 들어올 때는 괜찮지만 오히려 좋은 것을 깨고 들 때는 그럴 때는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한 살길이 분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호대살과 괴강살이 일어날 때 사건이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의 폭이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도 크게 일어나든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크게 일어나든지 어쨌든 폭이 좀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주 원국의 전체를 놓고 흉한 것을 깨고 도느냐 이걸 잘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고 사주에서 이렇게 백호대살과 괴강살이 들어왔을 때 어떤 건가 그리고 괴강살이 있을 때 사주에서 어떤 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잠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괴강살이 있을 때는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 백호대살이 있을 때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 얘네들이 문에서 언제 부딪히고 들어오는가 이런 부분만 잘 분석하게 된다면 사주 상담하거나 사주를 이해하는데 좀 편의할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